자, 안녕. 오늘은 간접의문문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게. 간접의문문. 이 간접의문문은 어떤 형태가 있냐면 의문사가 있는 문장이 있고 의문사가 없는 문장이 있어. 그런데 이 의문사가 있는 문장과 의문사가 없는 문장이 다른 문장의 일부가 돼서 쓰이는 문장을 간접의문문이라고 그래. 그런데 이 간접 의문문에 어순이 있거든. 어순은 의문사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 어순을 취해줘야 돼. 그래서 의문사 주어 동사 어순을 맞춰줘야 돼. 일단은 첫 번째 간접 의문문이 간접 의문문에 이제 의문사가 의문사 다음에 주어가 따로 있는 경우, 의문사가 주어가 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이런 문장을 한번 볼게. I don't know. 나는 모른다. I don't know. 그 다음에 Who are you? 너 누구니? 자, Who are you는 뭐야? 너 누구야? 이거는 직접적으로 물어본 거야. 그치? 그런데 나는 몰라. 이 문장에 Who are you라는 문장을 덧붙여주면 무엇이 될까? 무엇이 될까? 간접의문문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문장을 어떻게 쓰냐? I don't know. 나는 모른다. 그 다음에 이제 의문사가 누구니? Who가 의문사야. 육하원칙.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게 의문사란 말이야. 이 의문사를 써줘. Who. 그 다음에 주어가 누구야? You지. You. 그 다음에 동사. Are. 그래서 I don't know. Who 의문사. You 주어. 그 다음에 are 동사. 그래서 의주동 어순에 맞춰서 써준 거야. 이게 가장 흔한 간접 의문문이야. 자, 이번엔 두 번째. 의문사가 주어가 되는 경우가 있어. 이제 이 예문 한번 볼게. I don't know. 나는 몰라. 이 예문과 누가 창문을 깼니? 이렇게 물어볼게. Who broke? Who broke the window? 누가 창문을 깼니? 자, 누가 창문 깼어? 이건 무엇이야? 직접 의문문이야. 직접적으로 물어본 거잖아. 그런데 Who broke the window가 I don't know라는 문장의 일부가 돼서 다시 쓰일 경우는 이걸 무엇이라고 해? 간접 의문이라고 해. 간접적으로 한번 돌려서 말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몰라. 누가 창문을 깼는지. 그런데 이제 보통 친구들은 간접 의문문은 의, 주, 동, 어순에 맞춰서 써주니까 생각 없이 I don't know 이렇게 써놓고 의문사 후가 나왔네. Who. 그 다음에 the window. 그 다음에 broke 이렇게 써줘서 역시 나는 의문사, 주어, 동사 어순을 맞춰줬으니까 나는 간접 의문을 정말 잘 알아 이렇게 말하겠지. 그러나 이 친구는 지금 틀렸어. 왜? 왜 틀렸을까? 그래. 여기 해석을 해봐. 이 who broke the window에서 창문은 주어가 아니야. 누가 who 은느니가를 해석되는 게 주어지 않냐. 그러니까 누가 부수었니? 부셨니? 창문을. 창문은 목적어가 됐어. 목적어가 됐기 때문에 의문사 다음에 주어, 동사 이 어순대로 써주면 안 되고 의문사가 주어가 됐을 때는 이게 아니라 그대로 써주는 거야. Who, 의문사 주어, 의문사 주어를 그대로 써주고 broke라는 동사를 그대로 갖다 와. 그 다음에 the window 이렇게 창문을. 그래서 이렇게 문장이 되는 거야. I don't know. Who broke the window? 그대로 의문사가 주어가 될 때는 순서 그대로 덧붙여 써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간접 의문문은 의문사가 주어가 아닐 때는 의문사 주어 동사 어순을 써주고 이렇게 의문사가 주어가 됐을 경우에는 그대로 순서를 덧붙여줘 버리면 돼. 그래서 I don't know who broke the window. 이게 맞는 문장이야. 알겠지? 자, 여기까지가 간접 의문문의 아주 생 기초야. 생 기초. 자, 이번에는 세 번째 표현을 한번 살펴볼게. 세 번째는 똑같은 예문을 사용해볼게. 똑같은 예문인데 일단은 I don't know 다음에 I don't know. 자, 그가 does he come here? 그가 여기에 오니? 이런 문장을 보자. 자, does he come here? 그가 여기에 오니? 이렇게 이런 문장을 볼게. 그러면 어떠냐면 나는 몰라. I don't know. 먼저 써줘. 그 다음에 그가 여기에 오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의문사가 있어? 없어? 이 문장에는. 그치. 세 번째 표현에는 의문사가 없어.
의문사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써줘야 되냐면 의문사를 억지로 하나 만들어주는 거야. 이 자리가 의문사 자리야. 그 다음에 주어가 누구니? 히가 주어지. 맞지? 그 다음에 이 더즈를 조심해야 되는데 이 더즈는 시제만 알려주는 거다. 시제. 그래서 더즈, 이 더즈는 현재 시제만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의문사 다음에 주어가 히 확실하지? 히.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come이라는 동사를 써야 되는데 he가 3인칭 단수니까 does는 현재형이니까 s나 es를 반드시 써줘야 돼. 됐지? 그래서 여기에 의문사는 억지로 하나 만들어준다고 했지. 그게 무엇일까? 그렇지. if가 되는 거야. if. 여기서 if는 만일 뭐뭐라면이 아니고 어떤 의미냐? whether의 의미야. whether. 그래서 뭐뭐인지 아닌지. 그래서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이야. 그래서 I don't know if 뭐뭐인지 아닌지 he comes here 그가 여기에 올지 안 올지 나는 모른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런 시제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does가 아니고 did라고 할게. did 이번에는 did he come here? 어? did he come here? 그가 여기에 왔었니? 이렇게 될 때는 어때? 나는 모른다. 그가 여기에 왔는지 오지 않았는지. 그러면 if, he 다음에 did는 시제가 현재야 과거야? 과거지. 그러니까 come의 과거형 came을 쓰는 거야. 그래서 if he came here 이렇게 써야 맞는 표현이야.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did 말고 조동사 will이 나왔다. will이 나왔으면 어떨까? 이런 조동사 will, can은 그대로 써줘. 그래서 if he will come here 이렇게 써야 맞는 거야. 그래서 I don't know if he will come here. 그가 여기에 올지 안 올지 나는 모른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표현 이제 마지막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지. 이제 think 종류가 나올 때 think, guess, suppose, believe라는 이런 동사가 나올 때는 간접 의문문을 의주동 어순에 맞춰서 써주고 어떻게 하냐 이 의문사를 맨 앞으로 보내주는 거야. 그래서 일단 이걸 다 지울게. 지울게. 다시 네 번째는 새로운 마음으로. 자, 네 번째 think 종류. 자, 자 일단은 do you think 이렇게 너는 생각하니 이런 예문이 하나 있어. 너는 생각하니. 그 다음에 who are you 너 누구니 이렇게 이런 예문이 있다 볼게. 이렇게 있다 보자. 그러면 do you think 이 think라는 동사가 나왔어. 그런데 일단 이 문장은 우리가 알던 대로 일단 do you think 써줘. do you think. 그 다음에 의문사 누구야? 그렇지. who. 그 다음에 주어 누구야? you. 그렇지. 그 다음에 are 동사. 그래서 who you are 이렇게 의문사 주어 동사 어순에 맞춰서 써줬어. 그런데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는 이 think라는 동사야. think, guess, suppose, suppose, believe 이런 동사. 뭐 생각하고 추측하고 생각하고 추측하고 가정하고 믿어라 이런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이런 개념의 동사가 나올 때는 이 의문사를 어떻게 하기로 약속을 해놨어? 그렇지 앞으로 보내주기로 약속을 해놨단 말이야. 그래서 이 후 자리가 비고 요 자리가 새로 후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who do you think 주어 동사 이 어순을 맞춰주는 거야. who do you guess 주어 동사 who do you believe 주어 동사 who do you suppose 주어 동사 이런 어순을 맞춰주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또 하나 예문을 들어볼게. Do you think 다음에 여기 who are you가 아니라 who broke the window가 나왔어. who broke the window 누가 창문을 깼니?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는 who가 무엇이 됐어? 의문사가 주어가 됐지. 이럴 때는 어떻게 쓰냐. 그렇지. 눈치 빠른 사람은 who를 먼저 집어넣었을 거야. 그런데 일단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할게. Do you think를 써줘. Do you think 너는 생각하니. 그 다음에 주어 후가 주어가 됐으니까 의문사 주어 그 다음에 broke the window 그 창문은 그대로 이렇게 써주는 거야. 의문사가 주어가 됐을 때는 어때? 문장을 그대로 써준다고 그랬어. 순서대로. 그런데 이 think라는 동사를 살펴보란 말이야. think, guess, suppose, believe라는 동사가 나올 때는 의문사를 앞으로 보내주기로 했지. 그래서 후가 맨 앞으로 튀어나왔어. 그 다음에 후가 버려지겠지. 근데 who do you think? think 다음에 또 broke라는 동사가 나왔어. 어색한 것 같지만 이 문장이 맞는 문장이야. 그래서 의문사가 맨 앞으로 튀어나와서 who do you think 동사 the window 이렇게 의문사가 주어가 됐을 때는 바로 who do you think 다음에 바로 동사가 튀어나온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가 가장 문제로 잘 나와. 그러니까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
될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어려우니까 문제를 내지 않겠어? 그래서 이런 think, guess, suppose, believe라는 동사가 나오면 의주동 어순에 맞춰진 이 의문사를 앞으로 보내고 의문사가 주어가 됐을 때도 이 의문사 주어를 맨 앞으로 보낸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도록 해. 일단은 간접 의문문은 여기까지 할게. 안녕.